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와, 탈론 안 하니까 더 긴장되네. 씨, 탈론 할 때도 그렇게 긴장이 되는데 탈론 안 하니까 두 배로 긴장되는데 형님들. 가짜구나. 어, 진짠가? 아이씨, 가짜네. 아휴, 다행이다. 시작이 좋구나. 저, 그 남자검이, 나 저 뭔가 궁금했는데, 탈론이 중국어로 남자칼인가 봐. 남자검, 남자칼. 어떻게 캐릭터 이름이 남자칼이야? 어떻게 캐릭터 이름이 남자칼? 이걸로 가봅시다. 원래 루시안 한 판 더 할라 했는데. 와, 와, 이거 생각 못했다. 아, 이거 그냥 안 까불었으면 이겼는데 걔 까불다 졌네. 저기 W 남겨놓은 거 좋았다. W 남겨놓은 거 되게 좋았다. 무야구체에다가 이거 어디다 쓰냐? 야, 망했다. 어이, 방어력 왜 34야? 어, 나 주문 장례 개쎄. 또 제가 그래도 루시아는 프로 준비할 때 또 많이 하던 거라서 자신있게 해볼게요. 어, 잖아요. 그래도 루시안도 공개장 보스트인데. 아, 일단 다행이다. 준결승까진 갔네. 결승을 제거 해봐요. 제가 나갈 건데. 진짜 이 제대로 와서 지금 더럽지만 내가 연습한 대로 내 페이스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봐. 탈론은 하자고요? 패작은 좀 그렇지 않나? 아, 맞다. 3판 2선이 아니라 5판 3선이에요. 아, 나 왜 이랬냐. 아, 나 큰일 났다. 아, 나 그냥 연습 그만할 걸, 자고 올 걸.
아 다행이다. 와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. 제발 두 판만 더 이기자. 제발 두 판만 더 제발. 근데 나 뭔가 탈론 장인으로 나온 게 아니야 루시안 장인으로 나온 거 같네. 탈론이 1대1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던가. 개소리 하지마. 방송에서 살면서 단 한 판도 안 해본 참이네. 신드라 데뷔전이 엉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큰일 났다. 흔들린다. 아 연습 때 잘 됐는데? 아 제발 연습처럼 안 돼. 아 연습 때는 챌린저랑 해서 이겼었는데 프로랑 해서 제대로 이제 몇 달 만에 해보는 건지 모르겠네 제대로. 님들 나 알고 계셨나요? 지금 블루팀이 4판 100%고 레드팀이 4판 0%라는 거? 그 다음 판 제가 레드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제발 뱀픽에서 이겼길 빌면서 제발 내가 이겼어라. 서로 예상했네. 서로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었는데? 서로 루시안이 나올 거고 서로 아찔르가 나올 걸 서로 알았는데 빌드가? 망했다. 이 사람 딜교 갑자기 절대 안 한다. 와 이따 진짜 중요할 때 태타이오가 안 타네. 텔 쓰세요. 텔을 써주셔야 제가 편해요. 아, 텔 있다고 하라니 더 미로. 텔 그만! 아, 됐다. 아, 마지막에 룬특 심리전 이긴 게 진짜 다행이다. 나는 틀리지 않았다. 홍콩이 마저 루시안 하길 잘했다. 진짜 고민 엄청 했거든요. 이거 때문에 프로분들이랑도 저 라인전 계속 하다 왔거든요. 아즈르드 루시안 제발 한번만 해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잠도 안 자고 연습하길 잘했다. 아 근데 이러면 어깨가 너무 무겁지 않아요? 나 한국인들만 다 이기고 올라왔는데 초판 빼고. 네 무조건 중국인. 지금 이제 리신장인데 제드장인 1대1이에요 트린이요? 와 상대빠 불안하지 않냐고요? 나는 멋있게 지는 것보다 더럽게 이겨서 내가 중국 결승에서 중국을 이기는 게 목표예요. 내가 중국한테 외쳐야 돼.